선생님, 순신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. 상처? 일부러 잘해주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. 어차피 이정이 관두면 이 연극도 그만하실 거잖아요. 제 상처받는 거 어떡하실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. 신 대표, 제가 지금 얼마나 들떠인 줄 아세요? 순진한 애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신 대표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? 무슨 말씀이세요? 연아랑 둘이서 순신이 놓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? 근데 말이야, 우리 신 대표 좀 수상하네. 뭐가요?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? 왜 이렇게 걱정을 해? 제가 언제요?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네? 제가 미쳤어요? 걱정하지 마, 신 대표. 나 쟤 한번 제대로 키워볼 거야. 오셨어요? 우리 왔다. 이런 거나 먹고 잘하는 짓이다, 어? 식단표, 식단표!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? 너 뭐 먹는지 감시하러 왔다, 왜? 할 얘기 끝났어? 그만 일어날까? 아휴, 취했다.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. 아니야, 이리 줘. 아, 수업도 비었는데 그러다 탈락했다. 아, 괜찮아, 더 탈날 속이 어딨어. 그래, 마셔라 마셔. 이거라도 마시고 마음이 풀리면 마셔야지 어쩌겠냐, 응? 에이. 야, 야 정혜야, 그냥 싹 잊고 없던 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니, 응? 아이 그냥 누구 새끼인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원래대로 그냥 살아, 응? 어차피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아니야. 원망하면 뭐하고 억울한들 뭐해. 그 여자가 순신이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게 뭐 있어? 어? 순신이 생각해서 참어.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야. 어? 아니야. 잠깐만, 잠깐만. 여보세요. 아, 예. 예, 양념 한 마리 하고, 예, 후라이드 한 마리요. 예, 예. 202호요. 아, 형수님 예. 오셨어요? 아, 예, 예, 예.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. 네. 아니, 가려고? 잘 마셨다. 고마워. 야, 정혜야. 형수님. 야, 너 지금 혼자 갈 수 있겠어? 아니, 괜찮아요. 나 많이 안 취했어. 이게, 이해가 안 돼. 저기. 야, 정혜야. 뭔 얘기했어? 또 그 소리 했어? 아 그럼 뭐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겠어요? 아휴. 감사합니다. 들어가라 그럼. 가세요. 순신아 잠깐만. 그래. 이거 가져가야지. 아 고마워. 에이 뭘요. 그럼 들어가세요. 그래. 조심히 가세요.
여보, 엄마.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. 엄마. 엄마.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? 변하다니? 순신이요. 이정희 일에만 이용하려던 거잖아요. 사람 일이 늘 뜻대로가 되겠어? 신 대표는 그런 게 항상 마음대로 됐니? 정말로 키워보시겠다는 거죠? 신 대표가 바라던 일 아니야? 뭐 그야 그렇지만요. 애가 이상하게 끌려. 귀엽고 이뻐. 왜 웃어? 아니 걔가 뭐가 귀엽고 뭐가 이뻐요? 선생님 같지 않아서 그렇지. 내가 그랬나? 요새 신 대표도 신 대표 같지 않아. 엄마! 말해.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. 죄송해요, 엄마. 뭐가 죄송해? 참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. 엄마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. 근데 엄마, 엄마 나 한 번만 해볼게요. 해보고 싶어. 나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관둘게. 어? 엄마 나 지금 송미령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고 있어. 그분이 나한테 가능성 있다고 인정도 해주셨어. 아 정말이에요.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날 인정해주셨다니까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떻게? 너 차라리 나하고 인연 끊자. 엄마! 우리 집에서 나가라. 엄마! 아니야, 아니야. 나 이제 네 얼굴 안 볼 거야. 네 엄마 안 할 거야. 짐 싸줄게, 나가. 엄마! 전부 다 필요 없어! 할머니, 엄마 좀 말려주세요. 혜미야, 어머니, 얘 이제 내 딸 아니에요.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. 안 나갈 거야? 엄마! 나 이거! 엄마! 나와! 엄마!